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의 예표로서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다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 광야라고 하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할 때 구원을 받고 결국에 이제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제 유월은 넘어갔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이 어린 양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신약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이제 구약은 뭐냐면은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장차 이 세상의 메시아. 여러분이 가끔 그런 말을 들을 거예요. 어디서 메시아 메시아 이런 메시아 왕국.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이나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구약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겠죠. 그럼 구약은 뭐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이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그림자적으로 예표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다 했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이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누구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된다고요? 바로왕의 영향력 아래 머물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마귀의 그런 영향력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처럼 물세례 성령세례를 받고 세상과 구별돼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 애굽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 의미한다고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잖아요. 이 홍해는 바로 우리에게 세례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38년인데 생활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열조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이라고 하면 이 광야는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연단과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지고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 같은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 같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비해 놓은 축복을 못 누리고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 왜? 이게 훈련이 끝나야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그 훈련의 과정이 끝나지 않고 계속 여기서 방황만 하고 있는. 예. 저희가 여러분 그런 말은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황은 어디를 만나면 끝난다? 예? 모르네.
꿈의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아, 정말 이건 너무 이건 아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요. 근데 신앙생활의 방황은 꿈의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네,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들이 3일이 지나서 수로광에 갔어요. 마실 물이 없었는데 마실 물을 발견하니까 그게 보니까 뭐였어요? 쓴물 마라라고는. 우리는 구원받으면 어떤다 했어요? 아, 이제는 모든 게 형통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새로운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근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이 마라라고는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것인데,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지금도 계속은 가정에서 쓴물을 마시고 사업의 쓴물, 질병의 쓴물,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쓴물에다가 나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시한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니까 뭐가 있었냐면 엘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어떤 시간들을 지나게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안식과 그리고 풍성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에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뭐가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다 했죠. 그 양식이 떨어져서 그들이 막 먹을 게 없는데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줄여 죽게 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을 했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이 양식을 먹어야 죽지 않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매일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했죠. 새벽에 이 양식이 해가 뜨면 다 이거 시들어져 버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만나를 걷어가지고 그걸 먹어야 여기 광야에서 살아남게 되고 이 힘든 광야 시간을 승리하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만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 만나가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될 만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어야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을 잃지 않고 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바로 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해가 뜨기 전에 그날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을. 해가 진 다음에는 이게 다 시들어졌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때?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힘을 잃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가지고, 야, 오늘은 그냥 나가지 말자 하면 어때요? 그날 쫄쫄 굶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이 없죠. 얼마나 광야가 힘든 곳인데. 그럼 반드시, 그리고, 예, 이걸 막 며칠 동안 이렇게 그걸 쌓아놓으면 다 그게 썩어버리고 벌레나고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광에서 만나를 먹고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지금 공부한 걸 다시 반복하는 르비딤에 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막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뭐를 치라?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그 반석을 가서 모세가 쳤더니 거기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목마른 그 백성과 짐승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목마름이 해갈렸어요. 우리가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신약의 이 반석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반석이 깨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가리킴이라? 성령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신다겠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자야. 그런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거든요. 성령이 있어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는 뭘 받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오순절날 여러분은 기도하다 위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았죠.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을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도 항상 예수 믿고 구원받을 처음에 행복하고 좋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랐다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를까? 계속 찾다 보니까 아하, 제가 있던 원래 그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든가 무슨 성령을 구하는 건 잘못됐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이렇게 배웠는데 아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과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 그러니까 진짜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때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목마름이 없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 사람은 영적인 갈급한 건 목마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한 사람은 이게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 항상 뭔가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또 아말렉과 여러분 뭘 했어요? 전쟁을 했다 했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했잖아. 이것은 영과 육의 싸움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것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운다겠죠. 이 아말렉이 뭐냐면 영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는 육신이요. 육신이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말렉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뭐에 달렸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려면 반드시 쉬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죠. 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죄인데 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 육신이 하자는 드네. 왜? 육신을 이길 힘이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해야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광야의 노정 거기 9번 일꾼 동역자를 세우라 그런 내용인데 자 모세 장인 이드로의 방문 그렇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8장 5절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공주의 아들이라 그 왕자라고 대우받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길을 택했죠. 근데 사람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거기 들통나가지고 어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어떻게 되냐? 결혼을 했어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고통받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죠. 처음에 막 저는 말을 못합니다. 뭐 핑계를 많이 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도울 자를 보내겠다. 또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가 그때 갈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데 길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왜 그랬어요? 반드시 뭐냐면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 태어난 두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모세 아내인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가지고 이제 죽지는 않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애굽으로 같이 가려고 했던 그 아내와 두 아들들을 미디안으로 친정으로 이제 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백성을 구해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나오고 광야로 왔는데 이 소식을 미디안에 있는 그 장인 이드로와 그 아내와 자녀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세 장인 이드로가 그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그곳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계속.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이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모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신 일,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신 이런 일을 쭉 하니까 이드로가 그럽니다. 진짜 천하에 이 천지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짜 참 신이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가서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숫자인데 이 많은 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삶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라고. 근데 보니까 그 장인이 보니까 어때요? 모세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 상담하고 재판하고 해결해 주고 방향 제시를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모세도 그거 하면서 지치고 백성들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드로가 그거를 보고 모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자 거기 한번 그냥 이드로의 조언이라고 나오죠.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 이거 보세요. 한 사람이 200만 명이나 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상담해주고 재판하고 뭐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얼 모세도 지치고 백성들도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날 다 못한 사람 또 그 다음날부터 와서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긴 걸 이제 보고 이거 선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조언을 하는데 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어때요? 혼자서 그 많은 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해도 모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 모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시는 없어요, 이 지상에. 그런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능력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지친 거예요. 백성들도 지치고. 예전에 이제 지금 뭐 몇 년 전에 그런 게 이제 유명했어요. 셀 교회, 뭐 셀 처치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셀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 말로 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포인데 이게 구역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 그런 교회 조직이 있죠. 구역.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냐 그러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서대문 그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불광동에서 처음에 하다가 서대문 있는 대로 내려왔어요. 부흥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천막교회에서 부흥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한 5만 명이 됐는데 그 당시 막 서대문 로타리가 다 마비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여의도가 막 개발이 됐을 때인데 제대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소도 제대로 이렇게 안 놔주고 뭐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닐 때인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왕벌이 거기로 날아가는. 그럼 여왕벌이 가면 모든 벌들이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로 가나. 뭐 장로님들이 막 반대하고 엄청나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그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여의도로 이전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다가 엄청난 유류파장이 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 기간을 딱 지나고 나니까 성전 건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의도 시대가 드디어 서울에 열리면서 엄청난 아파트 숲이 들어서고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만 명이었던 게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가 이거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8장을 봐라. 그걸 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18장에 보니까 어때요? 모세가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 혼자 하려다 지쳐가지고 이게 했잖아요. 근데 이드로가 아 이렇게 해 저렇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줬잖아요. 그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오십부장 세우고 십부장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다 웬만한 것은 그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어려운 거 해결하지 못할 것만 모세에게 갔잖아요. 그거를 딱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기독교에서 구역. 그 다음에 뭐냐면 조를 또 만들어요. 구역 위에 조. 몇 개의 구역이 합쳐서 조가 돼. 조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교구, 대교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하듯이 조, 아니, 구역, 조, 교구, 대교구.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제 뭐 교회가 막 성장해도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들을 때 빨간 가방이 유명했어요. 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구역장들, 조장들, 교구장들 이제 이 대교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목사들을 세우고 교구장은 장로님들을 세우고 이제 조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세우고 해가지고 계속 조용기 목사님은 그들을 교육을 시키는 교육.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서 구역장도 하고 조장도 하고 교구장도 하고 대교구장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어때요? 교회가 막 20만에 30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두려웠대요. 30만 정도 되니까. 그런,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 목회를 해라. 성령. 성령과 동역을 하라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부터 어때요? 성령과 동역하는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때도 어때요?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이렇게 해서 강단에 올라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을 앞세우고 모시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적이 85만 명, 86만 명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출석이 어떻게 해요? 30만 명이 넘어 막 출석이 제적은 그렇게 다 못 나오잖아요. 그 목포 도시 전체 다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 그래서 이제 또 안 되니까 그런 3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지을 수 없으니까 강북성전, 강남성전, 뭐 어디 노원성전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몇천 명씩 들어가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다 해도 절대 혼자서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동역자들,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이드로가, 제사장 이드로가 경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에게, 아, 자네, 지금 이렇게 갖고 되겠는가? 자네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치고,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 백성들을, 이 지도자들을, 자진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시키고, 그리고 자네는 중요한, 더 큰 중요한 일만 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런 경륜과 지혜가 있는 그, 이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이게 효과적인 이런 일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가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안 들어. 이 경륜 있고 지혜 있고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그래야 되는데, 사업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으면서 너무 백성들한테 세금도 많이 매기고, 그리고 막 노역을 많이 시켜 백성이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이제 좀 그만 노동 좀 시키라고, 이렇게 하니까 3일 있다 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경륜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모사들을 모셔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세금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역을 시키지 말고 당신이 저들을 섬기면 저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세금을 강력, 더 무겁게 매기고 더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돼.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떠나가지고 나라가 반쪽이 나버렸어요. 열 지파가 반역을 해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 경륜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 요즘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돼.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이런 것이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문에서 보면은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좋아하지 않는데 있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좋아해. 그래야만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불필요한 시행착오나 이런 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얼마나 여러분 모세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혜자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효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이제 그랬죠. 혼자서는,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목사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같이 동역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배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또 주일 밤에도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 예, 19절부터 22절인가? 네. 거기 안 받는가요? 네. 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린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지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먼저 이거 가르치라 했잖아요. 가르치지, 백성들이 가르쳐야 돼. 그래야 이제 뭐 조그만 거 있으면 다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2절까지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다 못해요, 절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모세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 경영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여러분 대통령 혼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대통령이 그 장관들이라든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늘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죠. 나라를 위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뭐 그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부 장관을 또 경제에 대한 건 최고의 그 이 나라의 아주 경제에 이런 그 식견을 가지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경제수장으로 뭐 또 복지도 마찬가지 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을 주면은 대통령은 그걸 이렇게 방향 제시만 하고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될 건데 여러분들 뭐 지금 너무 좀 속상할 때가 많아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도 보면은 너무 저는 좀 답답한 게 뭐 신안 같은 데 섬에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섯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교회도 뭐 30%만 모여라. 예를 들어 뭐 전에 비대면 예배 한다고 해도 다 거기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고 이거는 좀 너무 이게 그런 어떤 좀 각 지역과 이런 어떤 것에 따라서 지혜롭게 이런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여러분 어떤 막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경제 소상공인들 영세업자들이 너무 힘들고 하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거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이거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을 국가 이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데서 이런 걸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국가 경영을 잘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일꾼을 이제 세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꾼의 자격이 나와요.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아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동역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일꾼을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종종 그런 경우에 목사님들이 이 목회를 할 때 이제 뭐 일꾼을 세울 때 장로를 세운다든 이럴 때 이 자격이 없는데 좀 목사님께 잘하고 헌금 좀 많이 하고 사회적 어떤 그런 지위나 신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의 연륜이 없는데 그냥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교회가 엄청나게 그런 것으로 어려움이 돼.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세우면 안 되고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세울 때 철학기도 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까지 열두 명을 택해가지고 그 사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웠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 그냥 직책만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초대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 초대교회 어떻게 돼요?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첫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5,000명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수만 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에루살렘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거 이 사람들에게 막 그 어떤 금전 출납이나 또 구제하는 거나 막 이런 걸 다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야,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일꾼을 택하죠. 일곱 명의 안수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일곱 명의 안수집사를 세우는데 자격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또 이제 한 가지 더 나오는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네 가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는 이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일곱 명을 뽑아요. 그래서 안수에서 최초로 안수 집사가 세워져. 그리고 사도들은 뭐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좀 교회가 약간 침체됐었는데 다시 일꾼을 세워가지고 다 맡겨놓고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더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는 저는 웬만하면은 뭐 다른 거 잘 안 하려고요. 왜? 제가 이제 일주일에 전에는 열 번씩 설교를 했었어요. 최소한. 왜? 뭐 새벽 기도도 다 하면은 일주일에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다 하면은 최소한 열 번씩 설교를 했는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이 새벽에 이제 한 번씩 하고 저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도 어때요? 주일날 아침, 저녁에 하잖아요. 또 낮에 하고 주일날 세 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일 하죠. 금요일 철에 하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새벽 기도하죠. 지금도 여섯 번을 합니다. 여섯 번을.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하게, 이 한 번 명설교 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와요. 그게. 그런데 너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좋은 설교를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마 제가 이게 성령을 안 받았으면은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저는 새벽 설교도 다 했으니까 몇 년 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개업예배 한다, 뭐 한다, 뭐 입들이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오락이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열 몇 번씩 설교를 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요,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술술 나온 것처럼 쟤는 그냥 설교하면은요, 입에서 그냥 줄줄줄 항상 나온 줄 알아요. 그게 제가 그래요. 아, 이거 예배드리러 뭐 개업 예배드리러 무슨 예배드리러 이런 가면은요, 자기들은 우리 전도사님들도 있지만 따라만 가면 돼. 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면 돼.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주여. 누가 오라가면요, 그때부터 어때요? 주여. 그냥 가서 아무런 설교를 할 수 없는 게,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어때요? 그 집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그 사업장에. 그거 주여 하고. 제가 뭐 오늘인가 어젠가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 30년 넘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어때요? 항상 긴장감 속에서. 진짜 이 그래도 주일날 밤에는 공부한 것은 좀 덜한데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요, 긴장감 가지고 올라와요. 이 설교 한 편이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거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천국에 가야 이제 이 짐은 벗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뭐 안수집사님들 계신데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계시고 담임 목사가 말씀과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일들을 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영적으로 막 담임 목사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막 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힘들어. 그래서 제가 건축할 때도 그러죠. 우리 교회는 이게 제가 오직 그 기간 동안에는 설교하는 것과 다른 건 일치 안 하고 건축하는 거 1년 동안만 하면 끝난다 하니까 1년 동안 건축한 것만 전념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1년이 더 걸려가지고 좀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건축한 데다 에너지를 너무 쏟았으면 교회가 힘들었을 건데 각 분야에 맡은 사람들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어려움이 없이 교회가 건축을 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에 한번 그 일꾼의 자격을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이제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젊은 목사인데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꾼을 세워야 될지 디모데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런 사람들을 장로, 감독으로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고 이렇게 하라, 이런 이제 편지를 써서 그 지침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 보면 믿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이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장로님, 어떤 데는 감독이라고 나오죠. 감리교회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장로교는 이제 감독이 없고 장로라고 하는데, 감리교에서 감독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감리교는, 우리 장로교는 예를 들어서 노예라고 하면 그 감리교는 연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연회가 이제 노예보다 훨씬 좀 큰데, 그 연회의 가장 어떤 그런 그 노회장 같은 그런 분을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리고 장로교에서 총회장을 감독회장이라고 이렇게 해요, 감리교는. 근데 이제 여기 감독이 나오는데, 성경에 여러분이 보면은 감독이라고 나오고 장로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똑같죠. 근데 이게 이런 겁니다. 장로라고 했을 때는 보통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한 지도자를 유대인들은 장로라고 불러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걸 뭐라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장로나 감독이나 똑같은 건데 어떤 때는 왜 감독이라고 어떤 때는 장로라고 했을까? 이걸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장로님 되는 것도 사모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라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직분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 나와보세요. 감독은, 장로님은 책망할 것이 없어요. 아, 장로님이 술 담배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벌써 이 사람은 장로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그때는 부인을 두 사람 세 사람 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일부 일천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 가운데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 잘못 이해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만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 두 아내의 남편, 세 아내의 남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제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고 3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이제 술을 즐기지 않았는데 좀 먹어도 되겠구나 또 이러면 안 돼요. 네.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장로 돼가지고 교회 재정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큰 문제가 돼. 지금 목포에서 얼마 전에 담임 목사가 어떤 교회가 지금 계속 몇 번 바뀌었는데 그 교회. 근데 또 이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재정에 문제가 생긴 거. 뭐 1억 2천만 원인가 나중에 보니까 재정이 비어버려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경찰에 고발까지 했어. 근데 재정 관리하신 어떤 그 권사님이었는가 봐요.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뭐 이렇게 슬쩍 했나 어쨌나. 근데 이게 한국 교회 큰 교회들에서 재정 관리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재정 관리한다는 큰 교회들은 전부 다 어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 왜? 이게 가룟 유다의 영이 그 욕심을 가진 그 영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가룟 유다도 얼마나 그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래야 됐잖아.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 이게 장로님. 그래가지고 뭐 재정 관리하던 장로님이 사업하는 분, 이런 분들은 될 수 있는 재정 관리를 하면 안 돼요. 왜? 사업하다 지금 곧 부도나게 생겼는데, 아, 얼른 사업 이게 부도 맞고 뭐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굉장히 큰 부흥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포도원교회라고 있어요. 김문은 목사님을 그 교회가 굉장히 그 부흥사로 많이 다니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 가기 전에 그런 거예요. 건축하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이 재정 담당한 장로님이 그 사업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이거 막으려고 했는데 막고 돈을 재정을 다시 제자리에 못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건축도 못하고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돼? 사임을 하고 가게 됐어. 그래가지고 김문우 목사님이 이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때요? 막 교회가 막 이거 막 분쟁이 생겨 난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정신을 이런 분쟁하지 않은데도 어디로 돌려야 될까 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전도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잊어버리게 하려고 막 전도 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잃어버렸어도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해버리니까 뭐 거기 성전을 크게 짓고 또 다른 곳에 또 땅을 사가지고 더 또 크게 짓고 이런 일이 나요. 근데 이게 지도자의 자유 가운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에 대해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자, 4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 자녀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계속 보겠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녀들이 예수님도 안 믿고 아버지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헌신하지만은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으로 가서 죄 짓고 반항적인 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장로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정생활에서 성도단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새로 믿교한 자도 말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장로시켜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반. 절대 이건 안 돼요. 저희 교회도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 권사님이나 아니면 무슨 일꾼으로 뭔가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왜? 제가 성령의 그런 어떤 능력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 그럽니다. 자기 남편이 사업을 크게 좀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막 어떤 무슨 딜을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런 제안을 해. 그러면 자기가 뭘 하겠다 이런. 저는 그런 것은 제가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디 가? 다른 데 가면 어때요? 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막 이제 이렇게 또받들어 주고 하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신앙생활 저하고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오직 신앙과 인격과 삶으로 본이 돼서 모든 성도들한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을 받아야지. 아,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이거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쓰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잘난 체하고 막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저는 계속 지켜봐요.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어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주님 앞에 깨어지지 못했을 때는 교만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러고 다 이제 자기가 똑똑하다고 온 사람들, 잘 배웠던 가졌다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나 이런 있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 믿음이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섬기로 세상에 왔노라. 섬기는 자는 큰 자요. 이런 것을 배우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나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 군림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요, 이건 안 되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가 절대 장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뭐예요?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 아, 그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합니다. 진짜 좋은 분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아이, 그거 교회 다니면서 뭐 어쩌고 말이야, 사기치고 말만 적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돼? 이러면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겠죠. 절대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절대로. 칭찬받는 사람, 선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지. 안 믿는 사람이. 그럼 막 장로 된 사람이 술, 담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 어이, 꿈의 교회 그 사람 장로 돼. 그러면 어때요? 뭐예요? 꿈의 교회 장로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게 되고 꿈의 교회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일꾼을 그냥 성도로 다니는 건 맞아요. 일꾼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만 있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 믿음은 좋아 막 뭐 주일 한 장 막 헌신도 잘하고 막 열심히 해 충성스럽게. 전에 말씀드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데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또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데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착하고 게으른 종이 또 있어요. 착하긴 한데 또 게을러 그러면 안 돼.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악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하긴 한데 또 게으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 세상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아, 그분 진짜 사람 좋다고 아, 정말 훌륭하다고 나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진짜 사람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딱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니 뭐 안수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아이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함부로 일꾼은 그 사람이 그냥 평신도이면은 그 사람이 그냥 집사이면은 그렇게까지 영광을 안 가리게 되는데 장로해가지고 그런지도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영광을 목사가 하면 더더욱 영광을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보면은 목회자들 이렇게 너무 무인가 신학교에서 진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목회자 돼가지고 나와서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진짜 이게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게 하고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예,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겠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랬죠.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 근데 이제 요즘은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지고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서리 집사는 그 1년이었어요. 1년. 1년 딱 하고 어떻게 돼요? 집사직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 못 해, 다시. 권찰이나 집사는 다 뭐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는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항존직이라고 해요. 장로나 이 안수 집사 한 번 안수를 하니까 죽을 때까지 안수 집사의 장로예요. 그런데 서리 집사는 1년 단위로 임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충성하면 또 서리 집사 또 임명, 아니면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집사는 뭐예요? 영원한 집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번 집사가 영원한 항존직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돼요. 예, 시험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 우리는 잡사가 되지 말고 집사가 돼야 됩니다. 목사도 그러잖아요. 목사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라고. 예,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집사가 아니라 잡사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나. 이제 여자 집사님이 되려면 그 다음에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여기도 나오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할지니. 집사님들도 장로님들 거의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정말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집사 뭐 그게 너무 이 집사가 흔하니까 있잖아요. 집사 직분을 막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랬죠. 모든 이 직분에 맡은 자들이 구할 건 뭐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고 또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고 이런 직분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제가 이제 여기 중요한 그런 내용에서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냐? 18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0장 10절에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예, 네, 우리가 무딘 철련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드니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가서 곡식을 보리를 베고 벼를 베고 하려면 낫으로 했잖아요. 근데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낫을 갈도 안 하고 가서 있잖아요. 무딘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힘만 얼마나 더 들고 이게 효율적으로 못하죠. 그럼 이걸 제대로 하려면 어때요? 먼저 나를 세워야 돼. 무딘 철련장 나를 세워야 돼.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급하다고 가서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무딘 철련장 나를 먼저 갈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사람이 좋아도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든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저는 보면요, 열심히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 효과적으로 못해,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해, 이런 효율성이 떨어져, 이런 거 보면 다 뭐냐?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혜를,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다 말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지혜가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했잖아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혜가 중요한지 몰라. 무조건 열심히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 생활할 때도 어때요? 직장생활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야 일을 잘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인정을 받고 그러죠. 신앙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데 지혜가 있어야 돼. 인간관계에 지혜가 있어야 돼. 주의 일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 아, 지혜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전도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 진짜 저렇게 열심히 가해. 그런데 교회가 너무 한 20명도 안 되나 지금? 그래가지고 몇십 년 목회했네. 그래.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왜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나?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연합기관에 대표 기도를 딱 와서 하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그거 보고 제가 아, 왜 교회가 안 되는지 알겠네.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그게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엉뚱한 기도를 너무너무.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여기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도 하도 막 뭐 이렇게 뭐를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이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대표 기도 이제 우리 연합 그 기관에서 그분을 세워놨는데 여기서 대표 입당 예배 할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를 설교로 하더라고, 설교같이.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지. 열심히 하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나주에다가 교회를 세웠었어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전도에 미쳐버린 분.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밤에 철학기도 하는데 딱 무릎을 꿇으면 있잖아요. 초저녁에 무릎 꿇으면 아침에까지 새벽에 그때까지 새벽기도 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가 안 돼. 아니 저를 찾아온 사람들도 보내주면 다 떨어뜨리고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지혜가 너무 없어. 지혜가. 그 목회자도 그리고
사업가도 그러고 여러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아, 자기는 옳게 한다고 딱 했는데 보면 어떻게 돼요? 지혜 없이 말을 하고 지혜 없이 인간관계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막 문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 안 좋아하지? 여러분 지혜 없이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이 안 되지? 지혜 없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또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되니까 더 은사를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오면 저에게 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해요. 왜?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를 받아도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능력이나 은사를 올바르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 받았어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봅니까?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 받았다고 막 지혜 없이 막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잘못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한지. 그래서 여기 지금 뭡니까? 아, 이드로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지혜롭게. 여러분 매일매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이제 너무 이거 한 9번만 하고 이제 끝나게 생겼네요. 자, 5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인 모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쉽게 됐잖아요. 효율적으로 됐잖아요. 아멘. 그 조언을 받으니까 효과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결정은 어떻게 하나 거냐. 자, 출애굽기 1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여기 보면 이제 방침을 가르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방책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도 이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만일 모세에게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면. 여러분 내가 이런 뭐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최종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하나님의. 내가 이런 아무리 좋은 계획 내가 이런 모든 걸 다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기도해 와가지고 하나님이 해라 이런 사인을 주시면은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굉장히 좋은 거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너 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이 지금 오늘 얘기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하다 보니까 지금 한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뭘 하든지 반드시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다음 주에 이거를 제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